현재 20년 뒤의 가수가 정부성 작품입니다. 눈물 나네. 지금 들어도 손색이 없어요. 야, 이거 개은석 신곡보다 야. 괜찮습니다. 다시 취입하세요, 금잔디 씨. 네, 아니 그 정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. 20주년 되면서 기념으로 앨범 할 때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갖고. 금잔디 씨 헤드폰 벗고 저 선생님 손 한번 같이 하고 인사하고. 아, 근데 새로 노래 취입할 것 없이 이 노래 자체로가 좋은데 뭘? 네. 그냥 그런데 그때 될까요? 이제 그 인천국제공항 공사를 시작하면서 네. 저한테 이제 그 곡을 의뢰를 했는데 뭐 영종도 공항공사에서 의뢰한 네. 거예요?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네. 어떤 가사를 만들어야 될까 하고 그래서 그 비행기가 하루에도 그 수없이 뜨고 내릴 테니까 그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걸 갈매기들이 뜨고 내리는 걸 이제 비유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어떤 아가씨라고 가정한다면은 네. 그 박철 같은 남자가 멀리 가서 돈 벌어가 진주조개 목걸이 사온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서울과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그 매일같이 비행기가 오르내림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아. 그 안타까운 기다리는 마음이 네. 예. 그랬는데 앞에 사실은 그 피아노가 한참 일주일 동안 예, 나왔잖아요. 나왔죠. 네. 그때만 해도 제가 한참 피아노 칠 때라서 아, 선생님 치신 거예요. 제가 이제 직접 친 겁니다. 아유. 자, 그 박소희 양이 지금 금잔디가 돼서 20년 됐는데 이거 다시 취입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. 이거 재녹음 네. 들어가야 돼.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네. 굉장히 그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. 예. 근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. 예, 접었는데 지금 심수봉 씨보다 잘 부른다는 느낌도 누가 그런 느낌? 아, 맞아요. 내가 네. 느껴도 그랬어. 예. 아니 오늘 이게 뭐 하는 시간입니까? 배이로도 있는 거야. 배이로 어디 갔죠? 배이로 어디 갔어 이거? 배이로 어디 갔지? 배이로 빨리 들어. 야, 뭐야 어디 갔어 너? 99.9 한번 해 형. 그 미미 씨가 좀 심심해가 있잖아요. 너무 좋아서 감상하고 있어. 네, 잠시 뒤에 만나겠습니다.